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R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딜리버리 뭐 보이 배달 소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VR 위에 LET 해서 LET을 쓸 수도 있고 CONST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은 좀 다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어떤 여기다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혹은 문자열 뭐 주피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펑션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펑션 예를 들어서 펑션 메시지 그리고 핸들러 메시지와 핸들러라고 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핸들러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또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이 경우 핸들러 자체도 펑션입니다. 펑션과 그 펑션 자체도 아규먼트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 파라미터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스트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스트링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스트링이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펑션이고 펑션 역시도 이렇게 변수 속에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에도 오브젝트도 담길 수가 있죠. 오브젝트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클리브라켓에 쌓는 것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클리브라켓에 쌓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달랑 주는 것보다는 어떤 핸들러 핸들 메시지 이렇게 해서 펑션을 여기다 담을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컬리 브라켓은 여기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는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키와 이 키에 해당되어 있는 값이 펑션 이것을 하나의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 혹은 프로퍼티라고도 얘기하죠. 필드 또는 프로퍼티 필드나 프로퍼티는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구성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품이죠. 물론 이렇게 네임 다이너 형식이 기본 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주피터에서 키와 밸류 키와 밸류의 쌍입니다. 키 플러스 밸류 그런데 여기 밸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age에서 3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펑션이 올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age occupation 해서 여기 또 다른 오브젝트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occupation 해서 코딩 프로그래머죠. 타이틀 보스 할까요? 좀 그럴듯하고 그리고 experience 해서 10 years years가 되니까 experience 일단 뭐 좀 뭐가 좀 안 맞습니다만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오브젝트가 또한 어떤 키의 밸류로 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올 수가 있죠.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빼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하나의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더라도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전에 같이 이렇게 놓는 것이 남들 보기에 좀 좋죠. 그죠? 프로그래밍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참조하는 방식은 이렇게 딜리버리 보이 해서 그 다음에 네임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피트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이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단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참조하거나 아니면은 네임 부분을 딱 둘러싸서 이렇게 브라켓을 둘러싸고 그 속에다가 인용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주피트가 되죠. 컨솔로그를 해볼까요? 그러면 console.log 해서 여기다가 delivery name 이 원수 잘라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console.log
주피터가 나타나고 있죠. 마찬가지 여기다가 age를 넣게 되면은 나이, 그죠? 그리고 occupation, occupation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오브젝트, 그죠? 오브젝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고, 좀 전에 본 것처럼 단 노테이션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그럼 이게 역세 되겠죠? 그럼 deliverable occupation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펑션이 들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펑션 그 자체가 보이죠, 그죠? 펑션이 메시지고 핸들러고 핸들러가 이렇다. 얘를 바로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하려면 이렇게 요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핸들돼서 돌아오겠죠.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에러가 뜰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핸들러에 대해서 정의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의된 것이 있다면 여기서 그냥 뭐 return hello 이러면은 이제 hello가 수행돼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function hold라는 방식은 펑션 이렇게 오브젝트 속에 있는 펑션을 우리가 주로 이제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펑션을 메소드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뭐 클래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애시당초 클래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 클래스를 넣었죠. 어쨌거나 클래스 속에 있는 펑션을 메소드라고 하고 지금 이 경우 오브젝트 속에 있는 경우에도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재미있게 볼 것은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내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참조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바뀌잖아요. 현재 여기가 바뀌죠. 오브젝트의 스코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참조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안에서 그러면 다른 걸 참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receive라고 해서 하나의 또 펑션을 증인하겠습니다. 펑션하고 얘의 내용이 이렇게 여기서 얘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풋메터 내에서 얘를 참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쓰는 게 this입니다. this 다음에 handle messa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그래, hello hello 하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받았어. 메시지 message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드로 펑션 이렇게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것 역시도 펑션의 방식입니다. 펑션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미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네요. 컨솔 로그 해서 이번에는 컨솔 로그가 그러니까 메시지 따기 얘를 참조하겠다는 거죠. 주피터. 그럼 이 주피터는 네임에 들어있잖아요. 이 네임을 어떻게 참조하느냐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쓰나요? delivery boy 점 네임 하면은 이게 컨솔 로그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또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그냥 네임 여기다가 delivery boy.name 할 것인가 delivery boy.name 이렇게 하더라도 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delivery boy의 receive죠? receive에서 이것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undefined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this를 해주면 됩니다. 옛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요 페데로 펑션에 들어서면서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옛날 자바스크립트 2015년 이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뭐 할 것은 아닙니다만 bear that equal 뭐 this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아니 어디나 그런 다음에 여버테스의 네임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동작하게 하려면 이 부분 좀 바꿔줘야 되겠죠. 핸들러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헬로 주피터 이렇게 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This 의 handle message라고 하는 연속으로 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브젝트 딜리버리 부위 자기 자신입니다. 이 전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것이 this입니다.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스코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딜리버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것은 딜리버 보이 여기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의 핸들 메시지니까 이거잖아요. 핸들 메시지. 여기 보면 펑션이 정의되어 있죠. 두 개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메시지와 핸들러. 첫 번째 메시지에는 이걸 넣어줬고, 그죠? 문자를 넣어줬고, 다음에 핸들러는 여기다가는 펑션을 넣어줬습니다. 그 펑션이 이 펑션입니다. 여기까지네. 여기 가로 앞에까지. 이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닫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데다가 아규먼트를 던져준 거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펑션 자체가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펑션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준 거죠. 그렇죠? 핸들러. 그럼 여기다가 헬로가 여기 메시지 속에 들어갔어. 그죠?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에서 메시지에 헬로, 다음에 네임을 보는 것은 이게 네임이잖아요.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이 딜리버리 보이의 네임. 그래서 주피터라는 거죠. 그래서 헬로 주피터. 메시지 더하기 디스.네임이 헬로 주피터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자바스크립트의 전반적인 흐름 구성은 거의 뭐 뼈대는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패대로 펑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패대로 펑션은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이것을 위치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사키를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간명하게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죠. 지워버려. 그러면은 조금 전에 펑션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핸들 메시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것도 원래는 어떻단 말인가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펑션 해서 이런 형태로 두더라도 됩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펑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그래서 또 화살표로 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클릭 브라켓 없애버리고 그리고 얘도 없애버리고 그죠? 거기다가 얘도 없애버려도 돼요. 아규먼트가 혼자 있을 때는 가로도 필요 없습니다. 두 개가 있을 때는 가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보다 좀 더 간명해졌죠. 여기 아규먼트 여기서 이만큼이 핸들러 아규먼트란 말입니다. 그죠?